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김인수 대표님. 네. 자, 올 겨울에 좀 춥다고 하는데 이 겨울주 좀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? 네, 항상 가을에는 올해 겨울 춥다고 합니다. 네, 근데 이번에도 지난 작년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좀 그래도 온화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겨울은 좀 추워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들이 부각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기구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전열기구 쪽에서도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 작년에도 괜찮았지만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제대로 실적이 못 나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수기 쪽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 흐름들 체크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. 그중에 한 종목 경동나비엔을 바라보고 있는데 가정용 보일러가 한 45%, 그리고 또 온수기가 43% 매출 비중인데 해외 쪽에서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. 해외 매출 비중이 64%를 넘어가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앞으로 북중미라든가 러시아, 중국, 유럽 이런 쪽에 30여 개국에 진출한 성과를 좀 더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겨울 북미 성과가 좀 양호한 모습들로 기대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주택 관련된 부분들 여전히 북미 쪽에서는 쇼티지일 가능성과 함께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다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기대 요인들이 높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그와 함께 또 겨울 매출이 편중되다 보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정 환기 시스템이 또 하나 부각되면서 신규 동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설비 투자했던 부분들 특히 석탄 공장에 한 1200억을 투자해서 2026년에는 캐퍼를 두 배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를 좀 대응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고 다시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요 지지권들을 넘어가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고점권의 저항으로 다가오는 5만 6천 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4만 1,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겨울주 중에서 경동나비엔 관심주로 살펴봤는데요. 목표가 5만 원, 5만 6천 원, 손절가 4만 1,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. 자, 지금 당뇨병 치료제가 미국에서는 뭐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그 오젬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당뇨병 치료제 입니다. 근데 미국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에 따른 그 심부전 치료의 효과까지 입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연구를 조기 종료를 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 때 심부전 치료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당뇨병 치료제가 그 심부전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좀 길게 갈 수 있는 모멘텀적인 요소가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여기서 좀 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근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그 목요일에 지난주에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도 위조품이 좀 급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지속적인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지금은 일시적인 부분들이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당뇨병 치료제나 비면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인벤티지 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인벤티지 랩의 경우에는 장기 지속경 주사제 그 개발 플랫폼 기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뇨 비만에 대한 치료제 개발 중인 그 세마글루타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1개월 장기 지속경 주사체에 대해서도 비임상 결과를 금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인 그 세계 비만 체중관리 학회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18일까지 이번에 학회에 대해서 이 당뇨 및 비만 치료제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상당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만약에 이게 뭐 이슈가 크게 좀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년 개발을 좀 목표를 하고 있는 경구형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좀 상당히 심할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
하면은 단기적인 부분들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이 인벤티지 랩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짧게 25,500원으로 지정했고요. 손절가는 25,000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. 네, 지금 당뇨 관련주 중에서 인벤티지 랩 관심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 목표가는 25,500원, 손절가 25,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